이제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통째로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성경을 편집한 걸잘 보면 같은 주제의 얘기를 같은 장에 모아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주제가 이런 주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딱 15장에다가 쫙 그렇게 배치를 한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리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 못 가는 사람입니다. 그 죄인, 무슨 전과자, 천국 절대로 못 가는 사람들이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 출석하는 것도 거부된 상황. 교회 가봐야 아무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회당, 그 당시 교회도 가봐야 무슨 얘기밖에 못 들어요. 너희들은 가망 없다. 라는 말밖에 들을 수가 없어서 뭐 교회도 갈 수도 없고 가봐야 환영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면 다 몰려와서 예수님 말씀은 들어. 오지 말라고 그래도 어떻게? 와서 들어. 자, 그러면 그 당시 회당에서 그들이 듣는 말과 예수님의 말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다를까? 뭐, 뻔한 거죠. 회당에 가봐야 조건적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같은 인간들은 뭐예요? 아예 하나님이 환영하지 않고 자기 같은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 는 말밖에 듣는 말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에게 오면, 자,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하나님은 자기 같은 사람들도 뭐예요? 자, 원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 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희망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 몰리는 거야. 이제 그런데 이 조건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불평합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들을 영접하여 그러니까 이런 죄인들, 이런 세리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 상종하면 그 상종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예수는 죄인들을 영접하여 함께 음식 먹는, 특히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이야. 음식 함께 먹는다는 것은 친하게 지낸다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 불평을 하고 있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 주제가 이제 이 유대인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
서기관 그러면 요즘 우리 한국에서는 관료, 관청, 직위의 명칭이지만은 사실 성경에서 서기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신학 박사들이야. 신학대학 교수급들. 그래서 이제 자 그런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다 교수급들과 예수님이 가진 그 구원의 방법 그것을 비교하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 비유. 자, 첫 번째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다.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한다? 목자가 찾으러 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찾으러 간다. 그러다가 찾으면 뭐예요? 아, 어깨 메고 기뻤다. 이제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여자가 은전 열 개를 가졌다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큰일 나서 이 가치가 큰 은전인데 이게 떨어졌는데 어디 굴러간지 모르겠어.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자. 양 100마리 중에 한 놈이 도망갔어.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돼. 네. 네. 그런데 아들이 둘이 있다가, 이제 세 번째 비유는, 이 둘째 놈이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떠나버려서,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죄인들을 어떻게 보냐면은 하나님이 찾아서 구원해야 될 대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이렇게 죄인 하나님의 입장은 도망간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해야 될 입장이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다들 천국을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딱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누가 들어올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심사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나중에 이제 심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나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특히, 이 두 번째 비유, 은 열 개를 가져왔다 한 개를 잃어버리면, 촛불을 켜서 찾을 때까지 집을 쓸고 샅샅이 찾지 않느냐. 찾는다. 가구를 이리저리 다 옮기고, 불을 켜가지고, 찾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인의 구원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찾고 싶어서 찾는 거야. 그럼 왜 잃어버린 걸 찾아요? 중요하니까. 자기에게 뭐요? 필요하니까. 왜 필요해요? 사랑을 주기 위하여 사랑의 대상으로서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구원하는 거지. 하나님은 이 구원하려니까 이 자식들이 너무 많아, 숫자가. 그래서 너 와봐. 너는 안 되겠어. 이래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결코 뭐요? 아니다라는 것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 같은 내용의 같은 주제 세 가지 비유를 쫙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원이란 것은 잃어버린 것을 드디어 찾았다. 그때 뭐요? 하나님은 기쁘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이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하여를 살짝 뜯어고치면 되고 싶어. 너희가 지금 사단한테 갚으렸는데, 근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그런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래서 되고 싶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구원하여 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이 죄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즉 이제 여기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찾고 싶어서 구원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이 무슨 천국을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착한 짓 많이 하고 하나님한테 알랑방구 많이 떨고 많이 갖다 바치고 잘 섬기고 이러면 하나님이 평가해가지고 천국 문을 여러분들한테만 열어주고 나쁜 놈들한테는 뭐요? 안 돼, 너희들은 못 들어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를, 그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하지를 마라 이 말입니다. 나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렇죠. 내가 너희를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찾아서 내 거로 만들고 다시 왜 내가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본래 내 거니까 내 거로 만들기 위해 그러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소원하는 거야. 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은전 얘기, 은전 10개를 가졌다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이제 첫
비유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이다. 왜 이런 비유를 했냐면, 왜 양을 비유했냐 하면, 양이라는 것들은요, 어리버리해가지고 방향감각을 못 잡아요. 여러분, 뭐 진돗개 같은 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한 100km 멀리 떨어져 갔다 버려도 어떻게 자신은 방향 감각을 찾아오는데 이 양들은 절대로 못해. 그러니까 양들은 한번 도망가 버리면 못 돌아와. 그러니까 누가 가서 찾는다고? 목자가 가서 찾아와야 돼.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양들처럼 하나님에게 우리 자체로는 못 돌아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찾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은 참으로 귀한 장. 돌아온 당자 비유만 귀한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세 번째 비유, 당자 비유라고 그렇게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저는 돌아온 당자 비유라고 부르는 거를 그렇게 전 달갑진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 이야기지 당자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15장 11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이 어떤 사람은 누구요? 누구를 비유하는 거요? 예? 예,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 그중 둘째 아들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요? 줬다 이거요. 여기서부터 이것도 이상한 노릇이에요. 아버지는 아직도 뭐요? 싱싱한데. 근데 자기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한테 돌아올 몫을 달라고 하는 이것부터가 뭐예요? 이것부터가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이런 놈한테 줄까 안 줄까? 안 주지. 안 주고 쫓아내버려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놈한테도 하나님은 뭐예요? 준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우리 인간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 사회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한테 재산을 떼서 둘째 몫을 떼서 줘버리면 지금 왜 달라고 그러는지 그리고 주면 어떤 짓을 할지 다 알아요. 근데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뭐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자, 이 말은 현실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아무리 저렇게 사람 막 죽이고 막 그래도 김정은이에게 돌아갈 사랑은 하나님이 뭐예요? 주시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죠. 자,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나누어 주었더라. 자, 여기에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그 살림을 어떻게 나누어 줬더라? 각각 나누어 줬대. 그러니까 첫째 아들한테도 어떻게? 그래. 내가 가진 것 다 너희들 것이다. 그거 나눠줬대. 그래서 각각 성경에는 그들에게 나눠줬다. 첫째 아들은 달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좀 확인을 해봅시다. 그들에게 그렇게 돼 있는 복수야.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가버렸어. 도망갔어.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자, 우리가 왜 둘째 아들이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아버지는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참 너무너무 호인 아버지 아니요. 달라 그러니까 오케이. 그런 아버지인데 왜 그런 아버지를 버리고 이 둘째가 떠났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낭비하더니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그 나라의 큰 기근이 들어 궁핍하게 되기 시작하니 그가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더라. 그 주인이 그를 자기 농지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 이제 유대인들은 돼지 그러면 가장 천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돼지를 친다 그러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자, 이제 그 돼지를 칠 뿐 아니라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돼지 먹는 그 돼지 먹이도 자기에게는 안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을 형편.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하나. 그런데 나는 여기서 뭐요? 굶어 죽는구나.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나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먹을 것이 없으니. 자, 이래서 절실해지는 거예요. 절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품꾼들이 있다. 모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섬들 풍부히 먹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돼? 굶어 죽는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목적하는 바가 뭐예요 이제? 우리 머슴들은 우리 아버지 집에 머슴들 먹을 게 풍부한데 나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야 이거 나 이제 죽는구나. 그럼 목표는 뭐 이제? 먹어야 돼.
먹는 게 목표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죽는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뭘 음식을 얻어 먹어야 되는데 얻어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명분이 있어야 돼. 얻어 먹으려면 명분이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돼? 음식을 얻어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돼. 이것이 이제 우리 죄인들의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어떤 자격을 구비해야 우리 아버지가 굶어 죽어가는 나에게 음식을 주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아버지의 생각하고 같아 안 해?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그게 아니야.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는. 얘가 틀림없이 재산을 나눠주면, 얘는 그거를 마음껏 써서, 써보고, 할 짓, 안 할 짓 다 해보고, 그리고, 이제 돌아올 텐데, 이 자식들이 몸에 병, 이 자식이 몸에 병만 안 나고, 돌아오기만, 빨리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분이 아버지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아들은 자꾸 뭐 생각하고 있어? 야, 이건 난 굶어 죽는구나. 가서 밥을 얻어 먹어야 되겠는데. 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은 죽어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하늘과 뭐예요? 땅 차이로 다른 면이 바로 이런 면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들은, 밥을, 이제, 왜? 밥을 그냥 아버지가 주시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제가 뭐 밥을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머슴으로 취직시켜 주시면, 제가 밥값은 꼭 뭐요?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말이야. 아들은. 아버지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데? 자식 이제 올 때가 돼 돌아올 때가 됐는데, 내 아들이 돌아올 때가 됐는데, 그래서 나는 굶어 죽는구나.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밥을 얻어 먹으려면 이렇게 말하리라. 어떻게 말하리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나이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회개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를, 이런, 이따위를 회개를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작전 계획에 불과하지. 예? 이거를 회개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죠?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밥 얻어 먹을 뭐요? 어떤 여건, 이렇게 얘기해야 우리 아버지가, 좋아. 너 머슴살이를 해. 밥값을 하라고. 이제 이렇게, 아들은, 그 둘째 아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하기를, 그래, 네가 머슴살이를 하는 동안 내가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잘 살펴서 과연 네가 다시
내 아들로서의 자격을 획득할 자격을 갖추어 가는지 안 가는지를 잘 조사해보고 나중에 아들이 될지 안 될지를 최종 결정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생각이다.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합리적이요, 아니요? 합리적이죠.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조사 심판 교리다 이 말이야. 안식일 교회 조사 심판 교리.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은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누구 차원에서? 우리 인간 차원에서. 하나님 차원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야. 지금 아버지 차원에서는 어떻게 거기서 아버지는? 아버지는 매일 시간만 있으면 담 넘어 그 동구박 그걸 쳐다보고서 왜? 이 자식이 올 텐데 이 자식이 거지가 돼서 올 텐데 내가 빨리 나가서 맞이해야지. 아버지는 그러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뭐예요?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머슴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이거를 무슨 드디어 둘째 아들 놈이 뭐요? 회개다. 회개 이런 걸 회개라고 보는 회개 가치가 떨어져.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가 회사, 이제, 인사과장이고, 자기는 뭐예요? 취업생이야. 가서 그래서 뭐볼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다? 면접 볼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머슴으로, 자리를 하나 내 주실 것이다. 취직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굶어 죽지를 않을 것이다. 아들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의 문제점은 뭐예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 줄을 뭐예요? 모르는 게 문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아버지를 뭐요?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많은 교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해서 믿고 있다. 자.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에게로 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리 있을 때, 아직도 멀어. 멀리 있을 때 누가 보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와! 저 거지 하나 온다. 저거 우리 아들임에 뭐예요? 틀림없다. 이 아버지가 보고 어떻게 여겨? 가엾게 여겨. 어떻게 가서? 달려가서. 역시 거지가 돼서 오는구나. 저 새끼 얼마나 배고플까? 빨리 가셔야지. 응?
빨리 달려가 목을 안고 뭐요? 그 돼지 우리에서 살던 그 냄새 나는 그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도 안 오고 물도 없어서 목욕도 못한 그 아들의 그 목덜미야. 무조건 목을 끌어안고 뽀뽀하는 거야. 무슨 말 나누기도 전에. 이상구 박사가 아버지였으면 어떻겠을까? 저 거지가 하나 와. 저 아들 같아. 저 자식이 저렇게 거지가 되어서 오는구나. 가문에 뭐요? 가문에, 예? 수치야. 그래서 어선들 불러. 얘들아, 문 닫아 걸어라. 그러고 나중에 문 두드리면 어떡해? 나가서, 나가서 그 땅에 꿇어앉아.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 모섬으로 시켜줄 거고, 들어보고 아직도 철이 안 들었으면 못 받아줘, 나가. 그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더라. 크, 아버지 너무너무 반가워. 막. 이 자식이 막, 응?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거. 그 마찬가지야. 응? 그러니까, 그 달려가 목을 안고 세상에 입을 맞추는데도 이 아들이 생각해 놓았던 대사를 읊기 시작한다, 이 그러니까 면접 대사를 외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연습한 그대로, 그렇죠? 대사를, 자, 아버지야,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그러나, 그 아버지는, 하더라. 아버지는, 뭐, 그 말에 대한 대꾸를, 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그게, 그 자식이 하는 말이, 머슴으로 취직시켜달라는 말이, 아버지한테는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고, 종들에게, 야, 빨리, 제일 좋은 옷을 갖다 내고, 반지도 가져오고, 신발도 가져오고, 다 가져와라, 지금. 그럼, 그, 옷, 신발, 특히 반지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야. 뭐 선물로 삼아줄 것 같으면 뭐요? 옷 필요 없어. 반지 필요해, 아니에요? 필요 없어.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 당시 이 반지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끼고 있는 반지를 보면, 아, 이 사람은 어느 가문, 내 아들이구나.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지 아들이 돌아왔는데 반지를 그냥 끼워줘. 그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뭐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아버지가 다시 되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또, 그러면, 뭐, 자꾸 그거 이용해 먹어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누가 주는 생각이게? 그건 악령이 주는 생각이요. 그건 성령이 주는 생각은. 이제 그렇게 돼야 이 둘째 아들의 마음 속에 뭐가 나오게 돼 있어? 우리 아버지가 세상의 반지를. 내가 우리 아버지를 몰랐구나.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였다면 내가 절대로 집을 나가지 않았을 텐데. 드디어 아버지가 이런 분임을, 즉 무조건적 사랑의 아버지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근본적인 잘못은, 근본적인 죄는 아버지는 무조건적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뭐예요? 모르고 그 아버지를 조건적인 아버지로 오해하였다.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이 회개해야 될 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아이고, 남의 물건 훔쳤습니다. 욥 같으면 뭐라고. 옆집 처녀가 하도 이뻐서, 안 보려고 하다가, 드디어 잠깐 쳐다봤습니다. 쳐다본 거 30초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거를 회개라 그래. 그게 아니야. 왜? 뭐가 회개냐?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니까 욥의 근본적 죄도 뭐예요? 하나님을 몰랐다. 그래서 욥이 드디어 회개하지 않아. 그러니까 욥은 도덕적인 죄는 회개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욥이 회개, 욥이 죄와 티끌을 쓰고 회개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욥기 42장.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까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뭐요? 즐기자. 크아!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구원은 아버지의 소원이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도 어떻게?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면서 집에 와서 친구들과 뭐요? 야, 잃어버린 놈을 내가 찾았다 하면서 그 기뻐하고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그 은전 하나를 잃어버린 그 여자도 드디어 불을 켜고 쓸고 다 드디어 찾고 싶은 것을 찾아서, 그래서 친구들 보고 다 드디어 잃어버린 은전을 찾았다. 이것이 우리들의 구원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것, 그거를 십자가에서 다 뭐야, 다 이루었다.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뭐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사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말은 그 틀린 말입니다. 아버지가 언제 잃어버렸는데 아들을? 아들 놈이 어떻게? 도망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말을 바로 하려면 내가 토끼 놈이 다시 돌아왔다 이래야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말, 왜 안 할까? 그게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 성경에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낼 때는 그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자 이렇다라고 하면 누구고 누구 잘못이요? 아버지 잘못. 내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가 다시 뭐예요? 찾았다. 그런데 아버지가 토끼놈이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에게 죄를 씌우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죄인이 토끼여도 그거를 자기 잘못으로 돌리면서 내가 잃어버렸다가 박수. 맞아. 네.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방법이다.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딱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참 기쁘죠. 아, 참 좋으신 분이구나. 아, 그러니 이제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머슴들도 다 같이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때 자 이제 큰아들 나옵니다. 이제 큰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큰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들에 있었는데 큰아들은 들에 있었대. 그래 큰아들은 그 집이 굉장히 잘 사는 집인데 아 이 큰아들이 들에 나가 있었대.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일 열심히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머슴들이 참 많은데 이 큰아들은 큰아들도 들에 나가 있었대. 이 조금 뭔가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해요? 아니 이 집 큰아들인데. 네? 좀 책도 보고 그렇죠? 일은 머슴들이 할 거고. 그런데 이 큰아들은 나와서 둘에 가서 일을 했어. 하고 있어. 저는 이 얘기를 딱 보고 아하. 둘째 아들이 집 나간 이유를 좀 알겠더라고. 왜? 아, 형님을 보니 뭐요? 뭐 자기들이 아들인지 머슴인지 잘 모르겠어. 예? 네? 그래서 형님은 맨날 뭐, 머슴들이 들여 나가서 자기도 나가서 일하고, 뭐. 그리고, 그 왜 그럴까? 근데 형님은, 아버지만, 저기서 아버지 기침 소리만 나도 어떡해? 갑자기 빗자리를 들고, 방을 쓸고. 그러니까, 이 형은 아버지한테 어떡해? 자기는 일을 열심히 하는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둘째가 뭐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 아버지인가? 숨이 탁탁 맥혀 안 맥혀, 형님을 보면. 그래서 이 집에 살다가는 뭐예요? 나도 저 형님 같이 살아야 될 판인데, 나는 못해. 이렇게 하고 나갔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나가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빨리 깨달을 수 있을까? 에, 이 당자 같은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나는 그런 하나님 밑에서 뭐요? 종로를 타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이 항상 고민하던 것이 그거야. 회당에 나가서 랍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이야. 그리고 뭐 죄인과 뭐 세리들, 문둥병자들 저거 다 저주받은 놈들. 그럴 때 이제 이 어부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회당에 나가서 배우는 하나님이 좋아, 싫어? 싫어. 그래서 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집에 가서 성경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런 소위 율법주의적,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누가 준 거야? 성령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거부하지 않고 그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될 사람들은 이미부터 그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저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언제 오십니까? 그 기도를 누가 다 듣고 있었던 거요? 예, 네, 하나님. 다 듣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에게 그다. 누가 아들 예수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줬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 줬겠지. 그러니까 아들 예수는 베드로를 찾아왔고요. 거기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만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찾고 찾으면 성령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큰아들 보세요. 큰아들은 들에 있었는데 그가 집 가까이 왔을 때 노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물었더라. 종이 그에게 이야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 당신의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무사하고 건강하게 돌아온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니 그 형님이 뭐요? 열받았어. 참 답답한. 네? 그런 놈을 무슨 환영이냐 이거지. 야, 여러분, 오늘, 우리, 시아, 아빠가, 시아, 아빠가 비빔밥 값도 냈대요. 근데,
또. 네. 근데 또, 우리 카페, 네. 값도 내셨는데, 이제 다 내려왔는데, 박사님, 저기, 아이스크림, 응? 하나 들고 가시죠. 근데 또, 이제, 또 아이스크림이 조금 먹고 싶은, 응? 몇 분들이, 박사님, 아이스크림이 어떠세요? 하는데 제가 차마 뒤로 돌아서서 인상을 콱 쓰면서, 뉴스라들을 해야지! 이제 이런 이상구 박사가 큰아들 이상구 박사야. 아시겠죠? 그래서 좀, 그래도, 에이, 좋아! 아이스크림, 좋지. 해가지고 딱 보니까, 아이스크림은 사실 별로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팥빙수가 있어. 그래서 참, 오늘 그 팥빙수가 추억거리였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아이스크림 먹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래서 하면, 뉴스타트가 답답해져. 아시겠죠? 뉴스타트는 즐거워야 돼. 네? 그래서, 왕 안에서 들어가기 싫어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가서 그에게 권하더라. 야야, 들어가자. 그랬더니, 그가 자기 아버지께 대답하여 말이야. 보십시오, 아버지.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이 큰아들은 맨날 어떻게 해? 아버지를 어떻게 해? 아버지가 자기를 섬기려고 그래 뭐. 맨날 이 큰아들은 섬긴다고 볼일 다 봐.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꾸로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도 아버지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참기름과 더불어 탕진해버린 그 뭐요? 그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까 그 머슴은 뭐라 그랬어요? 누가 돌아왔다 그래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그런데 그 살인 창녀들과 더불어 탕진해버린 그 뭐예요? 아들. 여기 번역이 좀 불충분한데 창기 그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여기 또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This son of yours. 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러. 아주 고약하죠, 그렇죠? 이런 당신의, 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탕진해버린 이런 당신의 아들이야. 내 동생이 아니라는 거요. 그러니까 나는 그 놈의 새끼하고 엮이기가 싫다는 거죠. 형제, 뭐, 이게 못난 당신의 아들이래. 자, 그래서 참 나빠요. 그렇죠? 이 사랑보다는 항상 뭐가 중요해? 법이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스크림 가끔 먹고 싶거든. 조금만 먹으세요. 조금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아이스크림 막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네 것이 다 뭐요? 네 거야. 네가 뭐 그렇게 나한테 충성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가진 이 모든 게 네 거야. 그거를 아들은 믿지를 뭐요? 않는 거야. 왜? 자기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버지가 뭐요? 자기한테 다 유산으로 남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 그러니까 사랑보다는 항상 뭐요? 충성, 헌신, 이걸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그런 사상을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 사상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야. 그래서 사랑이 모든 율법이 완성되면 사랑이 나타나. 모든 율법에 완성하신 분이 모든 율법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시라. 로마서 10장 4절. 아침에 제가 보여드렸죠. 이게 또 썼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 내 뭐요? 네 동생이라고.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잃었다가 뭐요?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요? 마땅하다 이거야. 어? 지금 말이야. 잃어버린 놈을 찾았잖아. 근데 왜 너는 뭐 장기가 어떻고 뭐든. 지금 찾은 것만 해도 나는 너무 기쁘다 이거야. 그렇죠? 야,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자, 그래서 지금 이 질문에 돌아온 당자 비유에서 마다들과 기존 교회에서 묵묵히 자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마태형 같은 신도들과 이게 같이 비유될 수는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묵묵히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는 마태형 같은 분들은 이 집 장남하고는 뭐예요? 다른 충실한 그렇죠? 사람들이지. 그래서 과연 이 아버지가 그 네 동생 돌아온 거 우리 기뻐해야 되는 거야. 이때 바로 이 순간에 장남 형님이 우리 아버지가 뭐요? 이런 아버지인가? 하고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바로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그런 놈이 돌아왔잖아. 그거는 죽은 놈 돌아온 거, 다시 살아난 거, 잃어버렸던 양의 땅을 다시 뭐요? 찾은 거, 그 잃어버린 은전, 그 비싼 은전을 다시 찾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했을 때 그 순간이 이 큰아들이 와
내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아직도 뭐예요?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순간을 그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은 나타내줘서 정말 그 아들들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이 얘기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래서, 큰아들이 과연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얘기에 나타내는 뉘앙스는,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고 하면,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도 안 받아들였다. 그래서 큰아들은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상징한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 어디서 회개했을까? 잔치가 벌어졌을 때, 예. 아버지가 이 자식아, 아빠는 너무너무 기쁘단다. 네가 돌아왔구나. 그럴 때그 잔치 장면에서 드디어 이 둘째 놈이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모르고 이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게 회개였어요. 그게 아직 뭐 무슨 뭐로 받아주시면 그런 거를 회개라고 이해를 하면 이 얘기가 참 재미없는 얘기를 돌아가요. 회개했으니까 받아줬다 뭐 이런 조건적 얘기로서. 처리가 돼버리는 거. 그 엄청난 그 은혜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얼마나 편안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편안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너무 어렵다 이 말이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뭐 때문이야? 우리의 오해, 조건적.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조건적이며 권위적인 사고방식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참 아름다운 하나님이죠. 그렇죠? 이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 그런 거예요. 이것이 진리다 이 말이야. 이 진리라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모두 자유하시고 여러분 유전자도 활짝 켜져서 모두 치유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자의 아버지 같은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잃어버렸을 때 참으로 그렇게 다시 찾기를 소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하나를 잃어버린 하나를 찾으면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정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자주 자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정말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너무너무 좋고 또 하나님의 그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알고 싶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놀라운 은혜로운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될 때 정말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어서 꺼진 유전자가 켜지고 정말 변질되었던 유전자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다시 깨닫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